네. 네. 마이크? 아, 꺼졌네. 누구 마이크가 꺼졌어? 제가 내려놨나 봐요. 아하.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죄송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네.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가지고요. 저는 뭐 프로가 아니니까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프로가 아니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자꾸 초보라 그러고 게임을 5년 동안 했는데 초보라 그러고 아니 전 프로 해설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아,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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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는 또 이제 네. 좋은 말 했어요. 좋은 말 했어. 네. 자 파메로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초보자의 시선 또 침착맨의 눈으로 또 파헤쳐보자면은 네, 히오스는 역전이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파메로 탑은 진짜 그거의 정수입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역전이대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파메로 탑이 흔히 말하는 이 쪼는 맛 네, 아, 쪼는 그렇소. 맛이 가장 많은 맵이에요. 이제 네. 역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맵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공방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두 번만 넣으면 끝나는데 그걸 못 넣고 아, 30대 2 막 이런 데 막 역전돼서 그냥 진짜 계열받게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일 열받는 게 호박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호박한테 나가는 게 호박다 호박다 아, 최악이에요. 네. 호박 날려 이게 진짜 호박 네. 날리는 게 최악입니다 끝나는 진짜 경우. 네. 호박 조심해야 돼요. 호박 막 여섯 개 쌓여가지고 막 오면 아우 너무 싫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크로미와 발라 크로미 벤이 꽤 많이 나오네요. 아니 핫페퍼. 핫페퍼 아 야 또 5만 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나 배날만 했죠. 아나는 방법 할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네, 띠꺼웠거든요. 네, 킹 받는 상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살려서 나갔기 때문에 네. 아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정크렛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정크렛 견장이가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정크렛도 충분히 이제 선픽으로 뽑을 게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네, 타이커스도 있고. 예, 네. 또 상당히. 또 까다롭게 할 수 있는 픽들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타이커스 역시. 역시 타이커스. 이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첫 픽이 중요하다 보니까 타이커스도 참 오래 해먹네요. 대회에서 항상 주요 픽으로 꾸준히 그쵸. 나오는데 그쵸, 약간, 그쵸. 약간 남 죽이는 싫거든요. 상대팀 죽이는 싫은데 우리도 약간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이라서 막 엄청 막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죽이 싫어. 그쵸 나도 그레이맨으로 좀 머진 플레이 하고 싶은데 타이커스는 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상남자처럼 네. 두두두두두두두 쏘는 것만 되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말피리온 같은 경우 주면 큰일 납니까? 굉장히 힘들다. 무조건 벤이 되는데요? 지금 네. 그 대회에서 승률이 말피리온 승률이 100%래요. 근데 한 번 딱 아. 나왔어요. 아, 한 번 모든 경기가 다 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 한 번 나왔으니까 100%구나. 네, 근데 근데 말피리온이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1랩 특성부터 네. 지금 네 메타에 굉장히 좋은 영웅이기 때문에 도루 셉니다. 뿌리묻기에 수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특성이 생겼어요. 1랩 특성이. 그게 사기 공개 생겼어? 그래서 아니. 네. 오 루시우. 루시우의 디아블로. 네,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그렇는데 네. 루시우. 벤이 좀 자주 되는 픽이었는데 이번에 루시우가 풀리면서 바로 선택이 됐고요. 학력 평가 선수가 이번에 스투코프로. 또 이제 스토코프가 또 파탁 같은 데서 좁은 쪽에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 예, 예. 그렇죠 연계에서 연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궁금한 그렇죠. 게 있는데 메이 벽도 루시우가 타나요? 못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네오릭 이제 묘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벽으로 못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건 이제 갇히면은 벽판도 못 받고 네 챔벤 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와. 뭐야 네, 히오스 로비노도 10만원 야 히오스 로비노도님 아 10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첸 같은 경우는 이제 락다운 선수 의식해가지고 아 그렇죠 저거는 이제 락다운도 첸으로 너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아니, 때문에 아니 상당히 날카로우십니다 네 아니 투사니까 아 투사 맞죠? 맞죠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또 주 포지션이 투사시니까 네 침착맨님도 네. 또 술통으로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락다운 선수가 아 그렇구나 네. 그 루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건 이제 블루비틀 선수가 잘하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오시는 해설. 블루비틀이 또 이제 같은 지원가 라인이긴 했지만 블루비틀이 네. 또 상당히 잘하는 지원가. 아,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블루비틀 선수의 루시우는 한층 더 띠꺼워요. 원래 루시우 자체가 좀 띠꺼운데. 맞아요. 그냥 못해요. 네, 포콘리그에서 못해요. 루시우가 항상 맹이기 때문에 닉네임 보고 와, 너무. 예전에 그 뭐야, 오시공 PD였던 그 MDK. 픽이 네네. 아 이제 블루비틀이 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가장 그 좀 탑에 있는 그 지원가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정도로 네. 높게 평가하는 네, 실제로 네, 실제로 보여줬고요. 네. 네 게임 이해도도 높고 네 잘하는 선수 그렇습니다. 키르사쿠의 소냐 타임리스가 그리고 그레이메인 한 번 더 뽑았습니다. 네, 아 아까 그레이메인이 굉장히 명품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레이메인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좀 약간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잘했는데 아나를 베네? 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레이메인을 베내야지. 네. 야 정크렛 또 맞추셨는데요? 네 정크렛 네, 좋죠. 나왔습니다. 픽을 잘 맞추시네. 네. 픽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아 여기서 딜러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디아블로 레오 저는 메피스토를 한번 더 꺼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고 네 까도 예.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픽인데 이제 디아블로 레오를 잡을 픽이 필요하거든요. 아 새가 나오네. 참새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양팀의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묘실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풀스타트까지 뽑아주는 모습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뱀픽 뭐 전체적인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양 팀의 좀 조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그 해파리 보유 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데미지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크렛이 있으면은 좀 생기는 문제인데 타이커스가 주 딜을 좀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독질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이제 해파리 보유 팀인데 연계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제 반면에 이제 학토피아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데미지가 다 잘 나오는 영웅들로 구성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운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이라면은 디아블로라고 하더라도 아차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네 그렇죠? 후반 가게 되면은 네 디아블로라도 잘못하면은 연계 맞고 네, 폴스타트가 생각보다 잘 녹이더라고요. 아까 이제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세 번째 대결 파멸의 탑에서 만나보시죠. 조금. 네, 양 팀의 세 번째 매치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갈까요? 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레이너는 네. 안 나와요? 레이너가 딱 한 번 나왔었 한 번인가? 네, 나왔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네 지금 리워크가 된 이후에 레이너가 예. 너프를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에 레이너도 지금 데미지가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레이너 전성기였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네. 옛날에 버그 있어가지고 그 히페리온의 레이너 그 평타특이 막 묻어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야,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예전이네요. 네. 싹쓸매. 네, 예전에 이제 진짜 든든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든든하기는 한데 네, 약한 친구가 되어버려가지고 든든한 친구 네, 그냥 든든만 한 친구 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세 개 다 열리죠? 처음에 네 맞습니다. 위에 두 개 이제 밑에 한 개 그래서 무조건 싸워야 되거든요. 네 락던 좀 위험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저게 폴스타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프렌드가 했던 플레이 그대로 해주고 있죠. 네. 아, 히오스 클래식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네. 아 그러면은 히오스 클래식 히오스 클래식 나오면요 4렙이 안 되면 두 번째 공을 못 찍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거 아누마라 그 잠복 돌진이 질럿발이 돼요. 아 아이콘이 질럿발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타이커스가 다시 나옵니다 이제 네. 네, 오딘 탑승한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네. 그때 아. 이제 제이나 1황 시절 네. 그때 당시 아 맞습니다. 너무 세던 시절 그쵸. 그거는 안 나옵니까? 한조는 안 나옵니까? 오. 그러게 한조가 생각보다 안 보이네요. 네, 분가로 네. 위험했어요. 분가로 약간 위험, 분가로 약간 위험했고 한조가 그러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게 타이커스가 있다 보니까 예. 한조까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맵도 그렇고 요즘에 네. 네. 약간 오히려 실바나스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한조 좀 많이 밀렸군요. 네, 한조가 그리고 진짜 잘 사용해야 되겠죠. 락다운 이번에 망명걸음 있나요? 망명걸음이 없는 있나 있는데. 아, 근데 죽겠는데요. 추가. 자, 여기서 자살.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이득이긴 한데 이제 바텀에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네. 타임리스에요. 오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예. 어쨌든 앞에 이제 앞라인 부서주고 있고 락다운으로 산 만큼 딴 라인에서 이득을 좀 봐줘야 됩니다. 이러면 이득 봤죠? 네. 일단은 약간 경험치를 좀 더 우위에 서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네. 일단 앞라인 열었고. 아 근데 확실히 좀 발전했네. 옛날에는 저렇게 특성 찍는 거 다 안 나왔거든요. 옆에. 근데 락다운이 드디어 킬사쿠가 잘라냈습니다. 네. 하지만 컷인 상태에서 빨리 되기 때문에 네, 컷인.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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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레오링은 다시 금방 부활하니까 사실. 네. 벌써 그렇죠. 벌써 부활하네요. 네. 초반이라서. 재단 네. 재단 때만 안 죽으면은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같은 쪽. 네. 뼈키 맞아요. 지금 생각났어요. 뼈키. 아, 진짜 오랜만에 듣네. 뼈키. 네. 빨간 먹기 뼈키.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썼죠. 추억의 그 드립들. 네. 뼈키. 새록새록 하네요. 이제 열립니다. 이때는 이제 보통 위에 하나 찍고 아래에서 다 모이죠? 네. 근데 이제
포르사트 어, 네 기다리고 있죠 일부러 아, 네. 방해 네, 화나게 하려고 지금 네. 화났죠 네 네 일단 한번 방해를 주고 있고 네, 먼저 쏜 네. 거는 이제 이쪽 3대3 본다르와 타임리스 앞쪽에서 네, 버티고 견제는 되거든요 네 이번에 한번 더 견제할 수 있나요 네 루시우기 때문에 네. 오, 네. 어. 네 크루가 이 와중에 꽤 데미지가 누적이 돼가지고요 네. 자 본다르가 한번 긁어 봅니다 어 한 번 더 어 이렇게 네, 타임리스가 오 네 타임리스도 어 크로 굉장히 서로 지금 굉장히 오는데 먼저 왔거든요. 아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왔고 한 표속도가 훨씬 빠르면 락다운 도착. 어 그레메인이 예, 예, 예. 아 정크레 피했어요. 아. 독수 피했어요. 정크레 정크레. 네 지금 이러면 항력 상황에서 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피 관리하고 다시 싸우게 되면은 좋거든요. 네. 네. 아 이게 그 방해를 유도해가지고 피를 야금야금 잘 깎았는데 합류가 빨랐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루시우가 킹받게 했어요. 네, 깨끗이 네, 치면서 네, 화나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되게,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 36대 네, 32. 걸려들면 안 되는데 사실 사람인지라 네, 네,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감정 컨트롤이. 그렇죠. 욱하죠. 네. 일단 3대3 교전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이끌어 나갔는데 합류 속도의 타이밍에서 자, 블루팀이 앞서다 보니까 한 발 더 쐈습니다. 네, 이제 탑 쪽에서 시작한 이제 레오릭이 한번 끊어주는 상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밑에서도 이득을 챙겨가는 네, 흑발이 보이팀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킬리사쿠와 락다운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아, 여전히 좀 라인전 소냐 세네요. 네, 그래도 락다운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요. 레오릭으로. 쪽쪽 빠네요. 네. 근데 확실히 이 맵은 라인이 길어지는 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나가 확실히 띠껍겠네요. 네, 아나, 그러니까 아나가 그냥 나오게 되면은 그거예요. 아나 힐을 이제 뚫느냐 못 뚫느냐 싸움이던가 아니면 아나를 잡느냐 못 잡느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네, 조합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오, 네, 소스. 아, 먹어주고. 네. 이건 뭐, 이 뒤쪽에, 제 대신 바텀을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것인데. 네, 확실하게 좀 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하나 정도, 아, 하나. 오, 네, 예. 하나는, 네, 막, 하나는. 어, 지금 좀 감정이입하셨나요? 그, 락다운 선수 팀에서 하나 따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아니요. 저게 근데 탑 입장에서, 레오릭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멈춰. 네, 약간 그거는 그거고. 왜냐면, 뭐, 레오릭이 지금 두 명을 데리고 이제 있으면서 아래서 네.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뭐, 이제. 물론 동생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는 않지만 어허. 네, 아니 네. 뭐 그거는 이제 동생이니까요 네. 네, 잘하는 거 보여주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저는 두 팀 다 잘한 팀이라 생각해요 어 근데 네, 네, 이번 연기가 잘 들어갔어요 연기 잘 들어갔어요 타임패스! 루시우바! 아, 아니었습니다 네. 아, 루시우바 하는 네, 거 봐 루시우바 버스로 밀쳐내면서 아 이제 열받네요 저 네. 보고 저게 이제 잘하는 루시우들이 진짜 화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저걸 뭐 잡을 수도 없고 못 잡으면은 그대로 한타가 터지고 또 이제 하이파이브 요즘에 이제 하이파이브가 대세입니다. 네 요즘에 소리 방벽 안 찍고 예. 네, 하이파이브가 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래에도 이제 이거 보면 뭐 무너지겠네요? 네 바텀도 체력이 얼마가 남지 않아서 근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네, 저게 하이파이브 네, 붙으면서 같이 저지불가 네. 네.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네, 아주 대세로 찍히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네, 상향 원래는 저게 자기 본인은 저지불가가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붙었다가 같이 죽는 경우 많았거든요. 예. 원 플러스 원으로 이제 근데 상향을 좀 많이 해주면서 대세 픽으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자 일단 10레벨씩은 맞춰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분위기를 어느 팀이 좀 가져올 수 있을지. 네, 이번에 근데 네, 도약 방타에 저지반 네, 하나죠. 네, 야, 근데 CC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그래. 살짝 위험했어. 오딘 일단 꺼내 들었습니다. 오딘 나오자마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게 소냐가 지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루시우한테 쓸지 말지. 예. 네. 아니 자꾸 그래서 귀찮게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참아주는 모습. 근데 보통은 또 루시우가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 들어갔다가 네, 그냥 혼자만 막고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루시우가 또 빨라가지고 너무 잘 피해. 네. 같이 맞는 게 아니라면은 네. 루시우가 충분히 또. 저 봐, 저 루시우 봐, 저. 네. 얄밉죠. 네, 밀어주고 격하고. 근데 저게 루시우가 열받는 게 뭐냐면 물릴까 말까. 네, 맞아요. 그거. 왜냐면 되게 가까이 오거든.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평타 네. 계속 때려주면서 까다롭게 하는 게 또 잘하는 루시우가 또 저런 루시우다 보니까 네 저렇게 어그로를 빼주는 루시우가 사실 잘하는 루시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근데 이 두 팀은 좀 힐러가 서로서로 이렇게 좀 약간 많이 돋보이는 상황이 많이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든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힐러 쪽으로 갈 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세이브를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갈리죠 네. 이건 이제 그냥 반만 나눠 먹네요? 네, 양쪽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 진영 쪽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24대 32까지 네, 맞춰져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해볼 만한 점수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해파리보이 팀에서 네. 네. 오, 네
없어요. 네. 근데 없어요. 근데 뭐 딜러 덮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요. 네, 저지부가 이미 들어간 상태고 방금도 세이브가 루시우라서 저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네. 해파리 팀. 해파리 보유 팀이요? 네. 해파리 보유 팀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아래 그 많이 깎아놨잖아요, 건물을.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깎아놨으면은 이제 우드를 하나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죠? 아래 이제 바로 네, 이제 바텀을 주고 이제 교환하는 식으로 우드 머리. 거리가 멀잖아요, 우드랑 네, 거리가.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띠껍거든요. 바텀이 아니, 좀 여기 이 맵에서 바텀이 좀 띠꺼워요. 바텀이 아, 중요한 맵이죠. 네. 유리하다 보니까 뭐 호박도 있고. 네, 바텀이 바텀을 먼저 밀어놓느냐 안 밀어놓느냐로 좀 승패가 많이 갈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해파리 보유 팀에서 많이 이제 네 명이서 그 깎아놨던 게 이제 결실을 이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갔던 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이제 탑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뼈키가 그 많이 잘 버텨져서 흘려져가지고 네, 이게 맞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네, 바텀에서 네 명이 4대3 구도를 많이. 어, 스코프 위험해요. 너 잡혀. 벽광 들어갔는데 어, 이거 못할 것 같아. 아, 이거 뜨거워 뜨거워 지금 뜨거워. 그래, 번쇄 그냥 버버버버버버버 묘실까지 가뒀고. 아 여기서 오딘 지금 바로 뽑아냈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던 게 방금 진짜 해파리 선수가 그 살짝 그 살짝 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 각을 봤습니다. 네, 순간적인 그 각을 공개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아래쪽에 성차 하나 밀어놨고요. 여러분 다섯 개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다섯 발, 다섯 발. 네, 이게 그 호박도 이제 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네, 너무 크거든요. 오, 이제 남은 체력이 19. 네. 어, 너무 그럼 이제 바로 우드로 가겠죠? 네. 네. 여기서 이 우드를 갈지 아니면 바텀을 지킬지는 이제 선택인데 아마도 호박 보내고 우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드를 밀고 다시 내려가네요. 지키는 식으로 호박 보내는 느낌으로 아, 아래로 가네요. 네, 정크렛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거점 점령에 굉장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호박으로 좀 상대 시선 끌어놓으면서 계속 압박해주고 있어요. 네, 어 일단 상대가 아, 막아주고 있고, 오, 네 뒤 빠졌고. 자 묘실 제대로 묘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락다운 쪽으로 들포꽃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다 빠졌는데 네 또 살렸고요. 네 호박은 막아줄 수가 저지하네요. 있겠죠. 네 막아줘야죠. 여기까지 이것까지 사실 들어가게 되면은 그쵸 네,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박은 넣으면 좋은 건데 뭐 못 넣어도 저 아래 그 피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다음 네. 이제 쏠 때 유리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지켜주는 플레이인 거잖아요. 네, 네. 아, 절대 초보자가 아닌데요. 네 초보자의 시선이 아닌데 네, 전문가의 시선으로 굉장히 봐주시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피가 이제 생짜로 다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러면 네. 이제 그 교환을 해도 뜨거운 상황이죠. 네, 하나하나 서로 그렇죠, 먹어서 그렇죠. 네 이번에도 락다운 쪽 계속해서 키를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잘 빠져나가고 16대15 어, 네. 경험치 차이가 꽤 납니다. 이제 네, 지금 락다운 선수가 패시브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번 죽었죠. 네 그러니까 1데스 잘 흘렸습니다. 네 레오리가 이제 죽으면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죽고 잘 플레이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뚫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덫도 있고 디아블로도 있다 보니까 앞에 덩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뚫을 저, 수가 없어요. 네, 저 왕도 보세요 저거. 네. 네. 왜 이렇게 커 진짜? 특성으로 이제 아니 덫 왜 네. 이렇게 커? 오! 덫 네. 네. 못 참고 못 참고 번수! 추가해서 번수! 아 군다르는수까지 네. 안됩니다. 아, 네, 아 도약으로 네, 도약으로 나가네요. 생존 도약 파리 선수가 안 죽기 타이어 때문에 타이어뽕! 네, 타이어 3명 안 죽어요. 군다르는수가 안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인은 잘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오브젝트 싸움이 이제 돌입되는데 네, 이거를 네 저는 학토피아가 더 확실히 강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어 킬사크도 없거든요. 네 조약관 다 없어요. 여기서 기억나 없고 어 잘 밀었습니다. 자 밀어내면서 킬사크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생존 일단 네, 생존인데 일단 데미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탱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것 같거든요. 네, 야 그 덫이 너무 까다롭네요. 네 오딘 켜져가지고 저거는 쏠 것 같아요. 네 쐈습니다. 덧 보세요 저거 덧 저 중앙에 딱 두 개가 너무 싫어 있는데. 너무 싫어. 어우 최악인데 네. 이거 만약에 이거 쓰고 우드 먹으면 끝납니다. 네 이거 쓰고 우드 먹으면 딱 네 딱댐이죠. 딱댐 딱댐. 네 좋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딱댐.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반전에서는 역전이 가능하다. 아 아니요 지금도 사실 역전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파멸의 탐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노리고 있죠. 와 잘 피했어요. 야 이걸 네 노렸거든요. 파탐은 몰라 파탐은 몰라. 네 루시 아 방금 루시 노렸는데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걸 빠져나가네요. 네 저게 해야 될 플레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까보는데 네 루시 아 이제 루시가 진짜 띠껍네요. 네, 네 이만한 단어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네. 어 무시로 막아줬고. 근데 이거를 두 명 정도 해서 우드를 먹을 수도 있나요? 아, 네 가능합니다. 이인으로 어그로를 끌고 세 명이. 근데 지금 속도가 빠른 용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굳이 사실 두 개 나오기 때문에 20레벨도 네. 먼저 찍는 이제 해파리 보유 팀이기 때문에 사실 천천히도 괜찮아요.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그죠. 저 한 번만. 뺏겨도 사실 뺏겨도 네 발이 나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렇게 이제 위, 밑에서 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삼지선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우드를 갔을지 상대가 이제 누를지. 그 항만에서 나오는 좀 약간 이지선다 삼지선다 네, 뭐 이 느낌이네요. 그런, 네, 굉장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맵에 적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갔을까. 네, 아토피아 팀에서도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4밖에 남아있지 않은 학토피아입니다. 위기의 순간인데요. 네, 지금 그나마 그래서 아래쪽을 일단은 푸쉬를 해주는 선택입니다. 오, 막 가깝게 전진하고 돌아갑니다. 레오릭 돌아갑니다. 아, 이거 잘리면 큰일 나. 잘리면 루시, 루시 잘리면 펀스. 네, 일단 루시랑 교환 서로겐, 일단 서로겐. 그런데 지금 많이 걸린 상태. 잘 밀었어요. 잘 밀었고 제대로 밀었어, 제대로 밀었어. 네, 볼스타트 도착. 네, 오, 스쿠프, 스쿠프 같이 죽으면은 오, 살렸어요. 네, 광풍. 진짜 잘 밀었다. 힐러를 잡았거든요, 일단. 네. 일단 유지력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먹으면 되거든요. 하나 먹고 끝납니다. 네, 하나 먹으면 끝나고 지금 궁극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핫토피아는 선택이 없어요. 따라갈 네,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데,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묘실. 여기서 무너지나요? 미 잘 밀었고. 네, 묘실. 박스 이거 잡으면은 잡히겠는데요.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끝났죠. 네, 힐러가 없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너무 잘하는데요. 네. 수가 네. 일단 수가 부족해 가지고 네, 뭐 견디지 못하죠. 네, 프랑스 선수 그냥 더 밑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자, 본다 일단은 뭐 숫자가 부족해도 싸우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거 주면 끝나요, 경기. 네, 근데 오늘 랠리 네. 키르사쿠가 키르사쿠가 살다오가? 계속 물어주고 있긴 한데 네, 교환. 일단, 아, 일단 네,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디아블로 버티나요? 버티나요? 디아블로 어디까지 가나요? 프랭클, 프랭클. 들어가면은 도약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레이메인 일단 오고 포르타트 날아올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루시오는 왔어요. 루시오 위쪽 눌러요. 자, 락다 곤다르까지 일단은 곤다르가 죽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위에 이제 루시오가 누르는데 네. 힘들어요. 자, 쏘면 네. 끝납니다. 락다운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많이 네. 불리합니다. 게다가 이제 20레벨이에요. 그레이메인 네. 샀어요. 이거는 그레이메인 선수가 아까 상황에서는 그 삼돌이로 변해가지고 세 개 다 막아야지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얼추 막았어요? 네, 일단 밀어내고 있고 락다운까지? 네, 이거 어떻게 락다운 막았지? 타임리스가 네. 끝낼 수 있나요? 되거든요.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토커퍼 위에 누를 것 같거든요? 네, 아니, 네. 이거 어떻게 막음? 자, 일단 쏘고 일단 네. 쏘고 일단 하나 없어요. 미드 쪽에 하나 없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아래쪽 싸움 잘 이끌어 가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발 다 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 막았어요. 한 이걸 막네? 네, 일단 벌었고요. 네, 위험했어요. 그러고서 여기서 또 죽게 되면은 또 리스폰이 굉장히 꼬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건 줄 것 같아요. 무리 안 하고 다음에 이제 네, 반반 싸우고. 아니 지금 네. 20이다 보니까 지금 승부 거는 것도 나빠 보이진 네, 않은데요. 번숨으로 일단 먼저 버티고 있습니다. 번숨! 아, 네, 잡혔고요. 네. 아, 내가 나중에 하셨잖아.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네. 일단 20레벨. 일단 20레벨인데 네, 일단 나왔어요. 네, 오딘. 다시 나왔고 20레벨 오딘이거든요. 근데 상대도 이제 다 왔습니다. 네, 폴타트는 다시 가야 되고 이거 근데 예. 앞에서 막아야 돼요. 앞에서. 이거 크로우가 쏴요. 네, 일단 저지. 네, 일단. 자, 여기. 맞아, 맞아. 타이어, 타이어. 타임리스, 타임리스로 잘리면 큰일 납니다. 타이어! 결국에! 네 발 들어가면서 경기 끝납니다! 안 주는 게 맞았네요. 에, 네. 자, 승리를 챙겨가네요. 히파리는 희생했던 플레이죠, 사실. 네. 네. 사실은 이거는, 학토피아에서 마지막에는 좀 잘 막은 거였어요. 굉장히 다, 굉장히 잘 원래는 막았어요. 그게 네. 절대 각이 아니었는데 진짜 잘 끌은 거였어요. 잘했어요. 예. 이게 위아래를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한 발만 내줘도 끝나는 상황에서 결국에 막나 싶었는데 이게 막질 못했습니다. 이겼던 사실 이겼던 상황에 이제 나왔던 게 디아블로랑 레오릭이어서 암라인이 죽어도 금방 살아나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리했. 었던 네. 해파리 보유 팀이고 네, 정말 놀라운 경기였네요. 바로 네. 전장에 복귀가 가능했기 때문에 맞아요. 뛰고 더 한층 뛰고 왔죠.